여러분,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 케어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준 상태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자빈트 서울의 허킹 스킨 쿠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제 아이브로우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아이브로우는 종류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쉬에무라, 그리고 하나는 에보니 펜슬입니다. 일단 쉬에무라 펜슬로는 눈썹 앞머리부터 잡아줄 거예요. 지금 쓰는 쉬에무라는 컬러톤이 살짝은 애쉬 컬러가 돌아서 눈썹 앞부분에 아래에서 위로 터치해주듯이 올려줄 거예요. 제가 살짝 중앙 부분이 비어있는 눈썹인데 이 라인 그대로 그리면 눈썹선이 약간 얄쌍하게 빠지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은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아래쪽 눈썹 부분을 도톰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훨씬 더 도톰해 보이면서 안정감 있는 눈썹 모양이 나왔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너무 같은 컬러로 다 색상을 맞추면 눈썹이 입체감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는 조금 더 흑색빛, 뭔가 석탄빛의 에보니 펜슬로 눈썹 결은 뒤쪽을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펜슬 타입으로 사용을 해줬어요. 한쪽이랑 안쪽이랑 확실히 인상이나 느낌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살짝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중앙 부분에 얄쌍했던 부분을 채워주니까 훨씬 더 인상이 좀 보들보들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다음은 릴리바이레드의 스키니 매스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사용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결 정돈이 안 된 느낌이라서 한번 잡아줄게요. 이제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 눈 모양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속상이기는 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무쌍에 가까운 눈이고요. 눈을 떴을 때 눈두덩이 살이 살짝 덮여 있다 보니까 눈을 그냥 뜨면 이 눈동자가 전부 다 보이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약간의 싸나운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라인을 너무 다 그려버리면 너무 답답한 눈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이섀도우로만 음영을 주면서 풀어주는 느낌으로만 해줄 거예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데일리 블러링입니다. 유쌍이나 쌍꺼풀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섀도우를 하나만 싹 발라도 눈매가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섀도우 컬러를 하나만 쓰게 되면 눈매가 단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이나 2D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베이스 색상부터 그리고 포인트 색상까지 약간의 명도 차이도 주는 편이고요. 이 채도도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있어요. 눈썹 위쪽 라인까지 블렌딩도 살짝 시켜줄게요. 이렇게. 지금 아침이라 부어가지고 애교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웃었을 때 제가 애교살이 좀 볼록하게 나와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아침이라 부어가지고 실종되긴 했지만 내가 눈매를 트여주고 싶은 곳까지 요 C컬 라인 채워주면서 언더 삼각존까지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눈매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은 살짝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 눈매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언더 삼각존이 저한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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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눈매를 다 진하게 칠하게 되면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쌍꺼풀 라인을 진하게 만들어주면서 오! 진해지는 느낌 보이시죠?
쌍꺼풀 라인이 약간 살짝 선명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 음영은요. 조금 더 짙은 컬러 살짝만 사용해줄게요. 눈 꼬리에서부터 연결을 해줘야지만 인위적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제가 이런 총알 브러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총알 브러쉬가 포인트 잡기도 좋고 라인을 섬세하게 빼면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자 주는 효과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언더 쪽에는 살짝만 연장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짙은 컬러 이때 브러쉬를 얇은 걸로 바꿔서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빼주듯이 쓱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저의 하나 더 팁이 있다면 눈을 살짝 아래로 뜬 상태에서 이 쌍꺼풀 라인이 조금은 진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연하게 여러 번 음영으로 터치가 들어가면 이 쌍꺼풀 홀처럼 여기가 좀 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름은 데어링 베이지래요. 가장 어둡게 칠했던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면 이 대비 효과로 인해서 눈매가 더 입체적으로 확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좋은 게 얇게 눕혀서 그렸을 때는 진짜 음영이나 포인트 컬러를 날카롭게 그릴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사선 모양 브러쉬 좋아해요. 렌즈까지 착용을 해줬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중에 해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명을 다 꺼버렸어요. 일단은 뷰러까지 해줍니다. 위에는 블랙을 써줬지만 저는 눈매가 답답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에는 살짝 브라운 컬러를 써줄 거예요. 이렇게 눈화장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난 뒤에 조금 더 음영감을 잡아줄 건데요. 이제 이 컬러, 저 컬러.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음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 부분에만 두 번씩 더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라카랑 그리고 아이섀도우에 사용했었던 첫 번째 컬러 스무스 컬러를 같이 섞어줄게요.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줄 건데요. 약간 지금 광택감 있게 빛나는 부분을 한 번씩 눌러주면 더 뽀송뽀송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립은 퀴의 어나더 베이스를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입술 안쪽에는 원래 이거 플레이 틴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